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승식이 생일 축하합니다. 자, 여러분들 같이 불러주세요. 소원을 일단 빌고. 예. 짜잔, 여러분들 생일에 승식이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짜잔. 일단은 제 생일을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일 브이앱을 하니까 뭔가 또 약간 어색해졌네요. 오랜만에 하려고 하니까. 네. 아무튼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셨나요? 네.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해피 버스데이. 생축. 네. 생축. 이렇게 다들 축하를 많이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옷이 이쁜가요? 오늘 옷을 생일이라서 약간 좀 이쁘게 아주 입어봤습니다. 오늘 사실 샵도 갔다 왔다고요, 여러분들. 이 생일 브이앱을 하기 위해서 이쁜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네, 샵까지 다녀왔다고요, 여러분들. 네, 아무튼 오늘 제 생일 이렇게 다들 축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네, 아 지금 댓글에 반말 브이앱 어떠냐. 네. 반말은 너무 어렵다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쁜데 오늘 더 이쁘다. 아이,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어떤 거를 이렇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그냥 오늘 개인 브이앱처럼 이렇게 네,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오늘 저희 이렇게 저희 얘기를 할 토크 거리를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네, 토크 거리가 이렇게 준비가 되었는데 한번 하나둘씩 뽑아보도록 할까요? 부끄러워요. 오! 이게 첫 번째로 나오길 바랬는데 이게 나왔습니다. 가장 스윗했던 빅토니는? 네, 승식이에게 가장 먼저 생일 축하 연락이 온 멤버가 있나요? 또 승식이를 가장 감동받게 만든 멤버의 메시지가 있다면? 가장 먼저 축하 연락이 온 멤버? 가장 먼저 온 멤버는 사실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생일 축하한다고 좀 보내줬는데, 이제 어제 연습실에 있다가 딱 이제 숙소에 갔어요. 숙소에 갔는데 그 수빈이랑 세준이가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길래 게임하고 있구나 이랬는데, 딱 부엌을 가봤는데 부엌에서 뭐가 이렇게 팍팍팍팍 끓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러면서 뭐가 막 끓길래, 그래서 이게 뭐야? 이러고 봤더니 미역국이 있더라고요. 미역국이. 저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미역국이 있길래 이거 야 미역국 설마 내 거야? 이러고 물어봤는데, 알고 보니 우리 수빈이가 저를 위해 미역국을 또 끓여줬더라고요. 네,
수빈이가 미역국을 끓였더라고요. 어, 진짜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지난주였죠 아마 4월 5일날 수빈이 생일날 제가 미역국을 끓여줬었거든요. 근데 참 다른 멤버들한테 미안하지만 이게 그래도 하면 할수록 는다고 수빈이한테 해준 미역국이 저는 제일 맛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빈이가 되게 감동을 받아 하는 것 같아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수빈이가 어제 딱 이렇게 미역국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수빈이가 이제 형 이거 뭐지? 미역국은 정성으로 먹는 거잖아요 이래가지고 아 그럼 정성으로 먹는 거지 이러고 한번 먹어보라고 이랬대. 어 먹어볼게 이랬는데 근데 숟가락은 어딨어요 이랬대. 숟가락 없어요 이래가지고 숟가락이 없대요. 숟가락이 없어가지고 뭘 종이컵에다가 이렇게 국물 따라서 젓가락으로 미역을 건져가지고 넣어서 약간 무슨 미역 라면 먹듯이 이렇게 넣어 건져가지고 이렇게 먹어봤거든요. 이렇게 먹었는데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생각보다 맛있었고 생각보다 놀랐어요. 생각보다 많이 놀랐어요. 수빈이가 이제 그 미역국을 끓이는데 이제 뭐지? 미역이 되게 미끌미끌거리더라고요. 미역이 엄청 미끌미끌거려서 야 수빈아 이러면서 저도 이제 미역국을 몇 번 실패를 해봤어가지고 이제 애들한테 해줄 때 몇 번 이렇게 제가 좀 했었는데 수빈이한테 수빈아 너 이거 미역국 몇 번 이렇게 씻었냐고 그랬더니 한 번이야 이래가지고 그렇구나. 이게 미역을 좀 많이 좀 씻어야 그 미끌미끌한 게 좀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참 좀 미끌미끌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맛있어서 전 진짜 놀랐어요. 수빈이가 사실 이렇게 수빈이가 뭔가 개조된 변형시킨 인스턴트를 되게 잘해요. 그 저희가 옛날에 말했던 그 불닭 까르보나라 이런 것처럼 그런 거를 되게 잘하는데 이렇게 정말 정석으로 그냥 미역국이나 이런 뭔가를 이렇게 정석으로 만들어준 거는 처음이었는데 생각보다 아주 좋았습니다. 하나 아쉬운 거는 이제 숟가락만 있었으면 좀 더 이렇게 퍼먹을 수 있었을 텐데 네, 조금 아쉬웠어요. 근데 너무 좋았습니다. 아무튼 네. 고마워 수빈아 이거 보고 있지? 너 지금 분명히 우리 수빈이 형이 미역국 얘기 하나 안 하나 보고 있을 것 같아 수빈아. 수빈아 너무 잘 먹었고 너무 고맙다. 아주 장해. 네 진짜로 너무 고마웠어요. 저는 사실 진짜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뭐 바라지도 않았어요 진짜로. 제가 뭔가 바라고 이렇게 미역국을 끓여준 게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냥 이렇게 저희 또 하도 이제 오래 봤으니까 그랬는데 좀 많이 놀랐어요 진짜. 네 그랬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거를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제가 원하는 질문들이 아주 순서대로 나오고 있군요. 이번에는 이름에게 에피소드입니다. 이제 00시에 앨리스에게 사운드 클라우드를 통해 이름에게를 선물한 승식이 이 곡을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유 나 뭐 녹음 에피소드를 알려주세요 라고 네 되어있는데 이름에게 맞아요. 제가 이제 이름에게를 선물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커버를 올리게 되었죠. 네. 사실 뭐 뭔가 큰 의미라기보다는 항상 이제 제 생일을 너무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께 제가 저 역시도 이 4월 16일이라는 제 생일을 이제 여러분들께 같이 좀 보답해드리고 싶고 좀 선물을 저도 드리고 싶어가지고 딱 뭔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커버곡도 이제 좀 많이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커버곡을 선물로 드리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사실 요즘에 이름에게라는 노래를 제가 얼마 예전 V앱 때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이름에게라는 노래 되게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가사도 너무 좋고 그래서 선물해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노래를 커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진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고민 많이 했었는데, 네, 댓글에 지금 아주 이런 효자가 없다고 듣고 울었다. 네, 너무 예뻤다. 아이, 감사합니다. 다른 후보곡들이요? 다른 후보곡들은 글쎄요, 뭐가 있었지? 그 크러쉬 선배님의 언론도 있었고, 사실 뭐 되게 많은 곡들이 있었는데, 좀 잔잔하고 제가 이제 가사를 좀 많이 생각을 하면서 네, 선곡을 하다 보니까 이 노래를 네, 고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끝없이 길었던 근데 어제 딱 그 영영씨에 올리고 진짜 정신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또 저를 엄청나게 많이 축하도 해주시는데, 또 제 이름에게 커버도 너무너무 좋아해주시고, 그리고 막 뭐지? 그냥 이제 생일 축하해주시는 것도 막 다 보고 이러니까 진짜 이 너무 많은 사랑과 칭찬을 한 번에 이렇게 12시간 되자마자 이렇게 빠바바바바바 받아버리니까 진짜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행복했어요. 행복해서 정신을 못 차렸어요. 진짜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큰 사랑 주셔가지고. 아유, 하트가 지금 100만이 아니구나. 하트가 아닌데 이거 뭐죠? 하트는 450만인데 이게 뭐지? 이거 뭐예요? 이게 뭐지? 요술봉 모양 뭐죠? 아, 응원봉! 응원! 100만 응원봉인가요? 아, 감사합니다. 사실 요거는 맨날 보면서도 저게 뭘까? 이러고 있었는데, 비키봉!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무튼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랑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생일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항상 이렇게 저도 이제 활동을 하고 이러면은 받기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네, 이름에게 커버를 준비를 했답니다. 자, 다음 거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것은 이거 뭐지? 승시가 너 마취 한다며 앨리스랑 웨딩 마취 이게 뭐지? 네, 승시기의 생일을 축하해준 많은 앨리스에게 보내는 승시기의 세레나데 짧게 한 소절 불러준다면. 아, 또 승시기 하면 노래를 또 뺄 수 없죠. 네. 아, 결국 이 세레나데라는 거를 굉장히 거창하게 써 놓아주셨네요. 네. 승시가 너 마취한다며 앨리스랑 웨딩 마취. 웨딩 마취. 네, 세레나데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앨리스에게 이거 진짜 생각을 못했는데. 뭐하지? 무슨 노래지? 웨딩 마치라고 했으니까 네, 사실 또 이제 한동안 또 못 들려드린 노래 Marry me 내 손 잡아줄래요 Marry me. Marry me 말고 Marry me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좋아합니다.
아, 너무 좋아.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자. 오! 오. 이거는 굉장히 뜻이 어마어마하네. 해피 승식데이. 해피 승식데이. 오늘이죠? 네, 바로 오늘입니다. 해피 승식데이. 승식이의 생일을 축하해주는 수많은 앨리스의 사랑, 사랑이 가득 담긴 편지와 정성 가득 선물, 케이크부터 전국 곳곳에 생일 카페, 전시회, 전광판 등을 보며 승식이가 느낀 기분은? 그리고 멀리 있지만 늘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지금 기억나는 앨리스의 따뜻한 메시지가 있다면? 아, 그쵸. 해피 승식데이. 오, 네. 사실 막 이렇게 저에 관련된 막 카페도 있고 뭐지 전광판도 있고 또 막 저한테 이제 편지도 다들 써주시고 오늘 제 이제 뭐야 저희 빅톤 카페에 들어갔을 때도 이렇게 승식이 생일 축하한다는 글도 막 엄청 많이 받고 그런 거 보면서 아 정말 정말 너무 감동이었어요 진짜로. 예, 너무 감동이고 저희가 이제 항상 이제 생일 되면은 막 저희가 그러잖아요 해피 승식데이 하면서 네, 해피 누구데이 이러면서 해피 승식데이였는데 진짜로 오늘 이 뭐랄까 제가 살고 있는 이 시간대 그리고 이 시대에 4월 16일인 오늘을 진짜로 해피 승식데이로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진짜 너무 감사하고 진짜 이렇게 편지들도 다 하나씩 읽고 그러는데 다들 뭔가 저보다 저의 이 탄생을 저보다 저의 이 생일을 더 축하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메시지가 있다면은 그냥 뭔가 딱 하나 기억난다기보다는 그냥 저를 응원해 주시는 그 마음이 저한테 전달이 될 때 그게 저는 항상 너무 감사하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진짜 이 뭐랄까 살면서 언제 내가 이렇게 큰 사람과 생일 축하를 받아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그 말해드리지 못한 게 있는데 지금 저희 공식 카페에 들어가시면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V앱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이벤트 제가 이렇게 추첨을 통해서 폴라로이드를 드릴 거고 제가 조금 있다가 그거를 이제 이렇게 뭐냐 저거 낙서가 아니라 그 뭐야 꾸밀 거예요 네, 꾸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여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공카가 아닌가요? 네, 아무튼 이긴 팬심이라고 하네요. 네, 아무튼 죄송해요.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저의 질문지를 다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다 받았고. 공카 맞기도 한. 자, 그러면은 저는 이 폴라로이드를 한번 잘 그 이렇게 해볼게요. 에이, 자, 이렇게 내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짜잔. 짜잔. 자, 그러면은 한번 이게 좀 제가.
지가 이렇게 막 하는 게 좀 보이는 게 좋겠죠? 어디 한번 꾸며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꾸며볼까요? 일단은 저의 사인을 하는 게 좋겠죠? 제가 했다는 표시니까 사인 이름도 써드릴게요. 승시. 저는 하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트, 하트. 막 이런 거 꾸미는 거 보면은 다른 멤버들 되게 잘 꾸미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너무 신기했어요, 사실. 나도 저렇게 이쁘게 잘 꾸며주고 싶은데, 저는 사실 좀 그런 솜씨가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든 네 좀 이쁘게 사랑스럽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좌우 반전인가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저는 오른손잡이입니다. 이것은 오른손이에요. 자, 시계를 차고 있는 건 왼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오른손이에요. 네, 오른손이에요. 저 왼손잡이 아닙니다. 저는 오른손잡이에요. 얼굴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이거를 하면서 우리 뭔가 다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들 네이버 나우. 이거 얘기하면 안 되나? 아 여기서 했겠구나. 네이버 나우 여러분들 저희 이불킥 들으셨나요? 재밌지 않았나요? 저는 너무너무 사실 재밌었거든요. 그 하면서 네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아 당연하죠. 역시 다들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해 주시는 게 승승 케미가 너무 좋았다, 승승장구 케미가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100년 만에 신촌을 못 가 듣고 그저 감동. 감사합니다. 그 이제 신촌의 국가를 좀 업데이트를 할 때가 된 것 같아가지고 네 그거는 한번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분명 좋아해 주실 것 같아가지고 네. 다행히 다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제 뭐지? 작가님들도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 주셔가지고 네 다행이었어요. 꽃송이가 꽃송이가 꽃 한 송이가 그래 그래 피었네. 그 길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꽃송이가는 어떻게 골랐냐고요? 아 꽃송이가는 이제 제가 골랐는데 승우 형이 사실 그 노래를 모른대요 잘. 되게 잘할 것 같았는데 네 잘 모른다고 해가지고 좀 많이 놀랬는데 네 아무튼 그 꽃송이가는 이제 봄 노래 하나 불러드리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꽃송이가를 한번 불러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잘 나오는 게 좋겠죠?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들께 좀 더 좋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보일까요? 꾸미는 거? 꾸미는 거는 지금 저는 정말 소질이 별로 없어서 하트만 남발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트
하트만 열심히 그리고 있답니다. 저도 이쁜 거 해드리고 싶은데. 아, 스티커. 아, 저 스티커도 있구나. 스티커. 스티커, 스티커. 스티커, 스티커. 오, 아, 스티커가 있구나, 이렇게. 이럴 수가. 이건 사실 몰랐어요. 자. 오, 뭐야, 이거. 어? 뭐가 묻었어. 자. 와. 큰일 났다. 잠시만요, 여러분들. 아, 나 큰일 났다. 옷에 케이크가 묻었어. 죄송해요, 여러분. 어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이 파인애플. 파인애플을 승식이 옆에 붙여 봅시다. 붙여 봅시다. 저는 파인애플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쉬어서 저는 쉰 거를 좋아합니다. 굉장히. 어? 하트가 1,000,000. 하트 1,000,000 맞죠? 와우. 감사합니다. 아, 오늘 생일 기분 제대로 맞고 가네. 어? 요렇게. 짠. 복숭아도 저의 옆에 착 붙여주고요. 어, 이 복숭아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복숭아인데? 복숭아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인간 복숭아. 아, 그 얘기 되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재밌네요. 사실, 오늘, 이렇게, 아유. 저는 왜 이렇게 두 가지를 못할까요?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워. 이번에는 그러면은 우리 스피니를 제 옆에다 한번 붙여보도록 하죠. 스피니 또 형 옆에 붙여놓으면은 또 아! 이러면서 또 싫은 척 하겠지? 속으론 좋아하면서. 스피니가 되게 그래요. 스피니가 엄청 맨날 형들이 이렇게 막 해주면은 엄청 싫어하는 척 하면서 또 보고 있으면은 입꼬리가 올라가요. 그 다 좋아하는 거거든요, 우리 스피니. 스피니 분명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수빈이 옆에 강아지 얘도 한번 붙여줍시다. 저를 그쵸? 자, 얘는 요렇게 수빈이가 위에 있고 제가 아래에 있어요. 왜냐? 저는 수빈이보다 서열이 낮기 때문이죠. 수빈이는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어요. 모든 형들을 수빈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죠. 그러니까 수빈이 머리 위에 왕관을 하나 씌워줘야겠다. 수빈이 머리에 왕관. 근데 난 생일이니까 나도 왕관을 하나 씌워줘야겠다.
역시 수빈이 설 1위. 그럼요 여러분들. 짠. 이렇게 해서 저의 폴라로이드가 완성이 되었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막내들이 꼭대기야, 그쵸? 감사합니다. 아무튼 추첨을 통해서 제가 이 폴라로이드를 선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받고 많이들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네 이렇게 여러분들께 드릴 선물도 드려서 준비를 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사실 안 그래도 생일날 저도 뭔가를 너무 해드리고 싶었어요. 해피 승식데이니까 승식이가 하고 싶은 대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선물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름에게도 준비를 해봤고 그랬는데 그 전에는 이제 뭔가 선물을 드릴 뭔가 포카래 이거 폴라로이드 이런 사진이라도 좀 드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드릴 기회가 생겨서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오빠 마음대로 하는 날 이름에게가 너무 큰 선물이었다. 감사합니다. 네. 갖고 싶으시죠, 이거? 네. 이름에게도 많이 들어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V앱으로 노래를 좀 많이 들려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더 많이 들려드리도록 더 자주 들려드리도록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말고요. 그냥 이제 이렇게 노래 많이 들려드리는 방송도 많이 할 테니까 네, 많이 그때 또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들. 네. 이 달력 보니까 달력에 지금 4월 16일 목요일 이렇게 뜨는 거 보니까 너무 느낌이 이상하다. 느낌이 신기하네요. 4월 16일. 네. 제 생일이 이렇게 다가왔는데 사실 이렇게 V앱 하니까 진짜 생일이라는 것도 더 뭔가 실감이 가는 것 같고 네. 오늘 하루 종일 사실 뭐 별거 안 했거든요. 오늘 그냥 일어나서 집 정리나 좀 하고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다가 애들이랑 같이 밥 먹고 그러고 네 이러고 온 거예요. 사실 하루의 시작이 조금 늦기는 했죠. 네 하루의 시작이 조금 늦기는 했는데 네. 어제 딱 12시 되자마자 저희 생일에 만끽을 했죠. 너무 많은 칭찬을 받아서 칭찬 받을 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진짜 너무너무 좋고, 가족들이랑 밥 먹었냐고요? 아니요, 아직 못 먹었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네, 샵에 다녀왔죠. 제가 했냐는 댓글이 조금 있어가지고, 네, 오늘은 샵에 다녀온 겁니다. 그렇고 오늘 저의 생일을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아직 제 생일이 3시간 좀 넘게 남았어요 여러분들. 3시간 좀 넘게 남았는데 그 3시간 넘게 네 부탁드리는 거예요. 더 많이 축하해 주세요 여러분들. 네
오늘은 저의 날이니까, 승식데이니까 제가 아주 감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칭찬을 칭찬 축하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축하받는 거 너무 좋아요.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멤버 축하 순서? 아, 축하 순서 누구였지? 누가 먼저 해줬더라? 잠시만요. 누가 제일 먼저 축하를 해줬지? 제가 1등 축하 먼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빈? 아, 나 이것도 말 잘못하면은 엄청 삐질 텐데. 흠. 크흠. 크흠. 어, 왜 안 나오지? 수빈이! 수빈이. 아, 내가 볼 때 수빈이 미역국 끓이다가, 생각이 나서, 어? 12시 넘었다 하고 전화를 한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아무튼, 누가 먼저 했다는 게 중요합니까? 네. 누가 먼저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래도 축하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고, 진짜 너무, 네, 고맙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우리 멤버들도 너무 고마워요. 우리 멤버들도 너무 고맙고, 이제 또 슬슬 인사를 드릴 시간인데, 오늘 사실 꼭 전하고 싶었던 얘기가, 오늘 저 생일 축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하루 종일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늘 하루를 이제 저의 생일로 만들어 주셔서, 아, 저의 생일에 축하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편지도 읽고, 이렇게 축하도 받고, 그런 이제 메시지들을 보면서 많이 들었던 생각이, 이제, 사실 지금 저희가 이제 많이 못 보고 있잖아요. 저희가 3월, 1월에 콘서트를 하고, 이제 3월에 저희 하울링 활동도 했는데, 이제 사실 활동할 때도 많이 못 봤었고, 그런 게 좀 많이 아쉽기도 했고,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도 많이 아쉬웠을 거라 생각을 해요. 많이 아쉬웠을 텐데, 그래도 이제 사실 보지 못, 이제 가까이에서 이제 보지도 못했고, 또 가까이에서 보지도 못했고, 이제 계속 방송이나 이런 핸드폰으로 TV로 이제 저희를 많이 응원을 해주셨을 텐데, 그렇게 계속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거는 저는 정말 그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 정말 이 응원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저희 믿음, 이것 덕분에 저희가 정말 계속 이렇게 끈끈히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이 진심을 다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지금까지 했던 말로 거창하게 포장을 한 거예요 사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고, 저희 V앱에서 이제 얘기를 드리지만 저희 부모님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보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머니가 오늘 뭐지? 네, 잘 태어나줘서 너무 고맙다, 사랑한다, 이렇게 카톡을 보내는 걸 보고 좀 마음이 좀 찡했어요. 네, 정말 저를 바르게 잘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한 우리 가족들 너무 고맙고, 그리고 그 바르게 자라온 저를 사랑해주시는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께도 너무 고맙고, 그리고 또 우리 저기 누구야, 멤버들, 네, 사실 정말 외로울 수도 있는 이 시대를 항상 외롭지 않게 같이 즐겁게 보내주고, 또 많이 믿어주고 힘도 실어주고,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네, 사실 여기 저 뭐야,
멤버들이 없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있으면은 이런 얘기 못해요. 네, 부끄러워가지고. 제발 멤버들이 지금 이 VM을 보지 않도록 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그냥 건너 건너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 승식이가 이런 게 참 고마워했다 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그런 것만 좀 들었으면 좋겠고. 네,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여러분들께 이제 더 재미나고 좋은 노래로, 네, 노래하는 방송으로 또 찾아뵐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우, 지금 막 댓글창에, 네, 우리 목소리 승시가 생일 축하해. 하, 감사합니다.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네, 그러면은 캡처 타임을 또 한번 가져볼까요? 오늘 또 이쁘게 딱 해왔으니까 좀 가지고 왔어. 자, 캡처 타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자, 캡처해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마지막.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유. 귀엽다. 네,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진짜 오늘 제 생일, 네,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3시간 15분 정도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3시간 15분 동안 더 많이 축하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 아무튼 장난이고요. 네, 지금 오늘 이렇게 축하를 해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42분 정도 했는데 42분에 한 30분은 감사하다는 얘기밖에 안 한 것 같네요. 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저희 또 이제 다음에 제가 또 노래도 많이 들려드리는 방송으로 찾아뵐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늘 정말 마지막으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행복하시길 바라겠고, 네, 그리고 매주 화요일 이불킥도 많이 본방사수 해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안녕, 고마워요. 생일 축하합니다.